간단하니까요. 지금 막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봐봐. 아, I wish 다음에 I wore it 하면 뜻이 뭐냐면, 다시 I wish 다음에 과거형 나오면 뭐뭐 라면 좋을 텐데요. I wish I wore it 뭐니? 내가 부자? 라면 좋아. 였다면 아니야. 부자? 라면 좋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I wish 다음에 I 다음에 과거하려 나오면 뭐가? 내가 부자? 통화 집중하고, 내가 부자? 예전에, 뭐 해주지? 부자? 였다면 좋을 텐데. 다시, 부자라면 좋을 텐데, 부자였다면 좋을 텐데, 이런 차이야. 알았지? IWC 하는 법이야. 다시, IWC 다음에 과거 나오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IWC 다음에 과거 하려면, 뭐뭐였더라면 좋을 텐데. As if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As if 보면, as if 다음에 과거 나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고요.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 나오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하다. 다시 밑에 볼게. 그는 나를 비난하죠. 마치 뭐처럼.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녀는 말하죠. 마치 뭐처럼 그녀가 완벽한 점수를 받았던 것과 만점을 받았던 것처럼, 받는 것처럼 아니라 받았던 것처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다시 이거 해봅시다. 네. 해볼래? 해석해볼래? 두 개? 그녀는 행동하죠. 마치 그녀가 우리의 보스 인 것처럼. 밑에는 너는 말하지 마치 뭐처럼 네가 거기에 네가 거기에 마치 거기에 헤드비나는 뭐죠? 있는 것처럼이야 있었던 것처럼이야? 있었던 것처럼이지. 다시 위에 거 다시 볼게요. 위에 I wish 나는 뭐라면 그의 전화번호를 new 나오면 뭐라고 뜻이?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밑에는 I wish 내가 그 박스를 열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맞아. 이거 아주 활용해 보겠습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네, 다시 들어갑니다. 1번 오늘이 내 생일이면 좋을 텐데 승원 해볼래? 뭐 들어가야 되니? 월. 오늘이 내 생일이면 헤드만 했으면 오늘이 내 생일이었었더라면 좋을 텐데지. 네, 다음에 2번 네, 펴고 헤드 패스트. 헤드 패스트. 합격했다면, 합격한다면이 아니라 합격했다면 좋을 텐데. 네, 3번 에세이프라는 법이지. as if 과정에 과거 나오면 마치 뭐뭐처럼 뭐하다고, 과거를 하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뭐하다라고 했지. 계속하면 엘버트는 말하는데 마치 그가 그것을 혼자 한 것처럼, 혼자 했던 것처럼, 혼자 했던 것처럼 있지. 밑에는 둘 다 계속을 에미는 말하죠. 마치 뭐처럼 그녀가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봤던 것처럼, 보는 것처럼, 봤던 것처럼, 봤던 것처럼 뭐 나와야 돼? 헤드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네, 오늘로써 관용법 정리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네, 밑에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요, I wish 관용법입니다. 우리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뭐 넣어야 돼? We were. 그렇죠? 비동사일 때는 항상 원칙이 were라고 했지 was를 잘 안 쓰고. 그렇지? 우리가 부자였었다면 좋을 텐데 had been. 이거 외우십시오. 이거 하나만 외워서 활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그녀가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stayed. 그녀가 집에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had stayed. 그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knew nothing. 그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행동한다. had known nothing. 너는 마치 내가 실수를 한 것처럼 말한다. if I made a mistake. 마치 내가 실수를 했던 것처럼 말한다. had made a mistake. 뭐 이건 반복적인 훈련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파트고, 이게 문제죠. 네, 해보겠습니다. 다시 1번 해볼까요? 춥지 않으면 좋을 텐데 it. 춥지 않으면이야 춥지 않았더라면이야? 아니면이지. 이거 뭐 넣어야 돼? 과거 넣어야 되겠지? 뭐 넣어야 돼? 과거 넣어야 된다니까. 얘 비동사의 과거형 넣어야 된다니까. 이게 가정법에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 워. 근데 조심해야지. 워면 어떻게 해? 의미가 어떻게 돼? 추웠으면 좋을 텐데, 춥다면 좋을 텐데가 되잖아. 춥지 않다면 좋을 텐데니까 want, were not, cold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집중. 네, 우리는 모든 고민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뭐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졌던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이지. 사라졌던 것처럼이 아니라. 그치? 그럼 뭐로 나와야 돼? 과거야, 과거야? 과거, 과거. 과거 뭐 나와야 돼? 뭐죠?
과거 고의 과거 went 불식사나 move 있고요. 3번 그 남자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말한다. 그 사람 말하죠. 마치 뭐처럼 목격하는 것처럼 목격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뭐라 해야 되죠? had witnessed. 그치? 4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사람들 행동했다 마치 뭐처럼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had happened. 그치? 내가 기말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좋을 텐데 했더라면 좋을 텐데 했더라면 이제 과거 나야 돼 과거 완료 나야 돼 과거 완료 나야 되죠 뭐 나야 돼 had studied harder. 내가 중국을 중국어를 말한다면 좋을 텐데 말했더라면 좋을 텐데 말했다면 좋을 텐데 지금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뭐 나야 돼 had spoken. 네 V식 변형 테스트 하실 분 있으신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그녀는 바쁜 것처럼 말한다. 바쁜 것처럼, 바빴던 것처럼 아니라 바쁜 것처럼이지 문이 as if 뭐처럼 he 바쁘다 busy야 그냥 동사에 쓰일 거야 무슨 문이 she were 바빴던 것처럼 뭐야 as if 나오고 she had been busy 이렇게 하면 되겠지. 컴퓨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해야 돼 일단 I wish죠. I wish 내가 컴퓨터를 가지면 좋을 텐데 가졌었더라면 좋을 텐데 가지면 좋을 텐데지 뭐라고 해야 돼 had 밑에는 가졌더라면 가졌었더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had죠. had pp 그치? 내가 결말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I wish 쓰면 되고요. I wish 말하다 쓰면 되잖아. 말하다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지. 말하다 뭐, 과거형 뭐? 그건 스포크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 텔을 써서 told me the ending 하지. 아니면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말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니까 didn't told 네 didn't tell이죠. 하지. 밑에 뭐라고 하면 돼? I wish you had not told me the end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 사라는 코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네, 누가 하셔야 합니까? 네, 누구니? 네, 처음부터 합시다. 사라는 행동하죠. 좋아하는 것처럼 as if 아, 다시 주어 써야 되죠. 네? 아. she가 나와야 되겠지. she, 사라가 뭐 하는 것처럼? 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 과거 완료. 좋아했던 것처럼? 다시 봐봐. 좋아하는 것처럼이야? 좋아했던 것처럼이야? 좋아하는 것처럼이잖아. 그럼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지. like의 과거인? liked. 그쵸? I wish B가 되지 않으면이 않았더라면이 아니라 아니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써야 되겠죠. I wish 다음에 주어 써야 돼. 주어. 레인. 주어. 레인은 동사예요. 비 내리다. 날씨 앞에 주어는 뭘로 쓰니? It. 네, 과거 써야 되니까 내리지 않았다면이니까 뭐라 해야 돼. Didn't rain so often.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그날을 어제인 것처럼 기억할 수 있다. 나는 기억 어제인 것처럼 어디였던 것처럼 어제인 것처럼이지. 역시 날짜 앞이니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써야 되잖아. 그 다음에 yesterday. 다음에 그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 행동하죠. 듣지 못한 것처럼 아니라 듣지 못했던 것처럼이라고 나왔지. 과거 써야 돼? 과거 완료 써야 돼? 과거 완료. 그래서 day 그 다음에 hadn't heard the new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내가 숙제를 더 빨리 끝냈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니 과거 완료니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였었더라면 좋을 텐데요. 과거 완료 뭐뭐였었더라면 좋을 텐데지. 그래서 I had finished my 네,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번. 우리가 너의 고민에 대해 알았다면 좋을 텐데. 안다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알았다면 좋을 텐데, 그치? 이거 과거,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죠. We had known about your troubl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좀 되게 복잡한 거 같으면 두 개 빼기 안 했습니다. I, we, she, as if 두 개 빼기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좀만 이제 응용하는, 응용형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응용하는 거거든요. 봐봐. 실제로는 소년이 망, 어지럽혔대, 방을. 근데 뭐야? 그 소년은 행동하는데 마치 모처럼 행동하는 거야? 어지럽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네. The boys act as if they 다시.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 과거 과거 완료 써야 되겠지? 그치? 뭔가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되고 방을 어지럽히지 않았었던 것처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Had not messed up the room.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2번. 난 소리 유감이래. 뭐가 유감이야? 내가 슈퍼맨과 같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서 유감이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가 슈퍼맨과 같은 슈퍼히어로면 좋을 텐데가 필요하겠지. 그럼 어떻게 할래? I wish I were a superhero like Superman. 이렇게 하면 되겠고. 3번. 나는 소리야 유감이래. 엄마가 뭐해서 유감이야? 나의 알람 시계를 껐던 게 유감이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I wish mom. 마음인데 봐봐. 엄마가 시계를 끄지 않으면 좋을 텐데 끄지 않았었더라면 좋을 텐데. 안았었더라면이지. 과거야, 과거 완료. 과거 완료지. 뭐라 해야 돼? Had not been. 아니 여기 been이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 Had not turned off my alarm clock. 무조건 had been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맞지? 좀만 생각해줘야죠. 다시. 나는 유감이래. 시험에 있는 그 질문이 쉽지 않았던 게 유감이래. 그 무슨 말이니? 그 시험이 질문이 문제가 쉬우면 좋을 텐데 쉬었었더라면 좋을 텐데. 쉬었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제 과거 알렸어야 되겠지. I wish the 네 questions on the exam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had 비동사 나오면 되잖아. Had PP 비동사의 PP Had been easy. 맞죠? 시험에 질문이 쉬웠었더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아서 안 좋다는 얘기죠.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장입니다. 1번. 우리가 미래의 화성에서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화성에서 살 수 있다면 있었다면 있다면 좋을 텐데요. 일단 본문 하면 좋을 테니까 무슨 과정법 써야 돼? I wish 과정법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we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 과거 써야 되겠죠. 뭐뭐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니까 lived 써도 되지만 could live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죠. could live on Mars. 자, 2번. 그 남자는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던 것처럼 보였대. 못 자는 것처럼이 아니라 못 잤던 것처럼 보인다지. 그래서 그러면 the man looks as if he hadn't slept well이죠. Had PP. 그치? 네, 3번. 아빠는 언제나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대하신다. 네, 보면. My father, dad. Always. 나를 대한다. treat 안 돼요. treat. 아, 저 SS 삼일산수 treat me 날 대하죠. As if 마치 뭐처럼 내가 아이인 것처럼 아이 어떤 것처럼이야 아 책을 봐 책 있잖아 아이인 것처럼이 아이 어떤 것처럼이야 아이
인 것처럼이지. 과거 써야 돼? 과거를 써야 돼? 과거 써야 되겠죠. 그러면 I? 무슨 동사를 써야 되죠? I다에 I? 비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I? 비동사? 비동사가 용어 뭐니? I were? 어? 잘. 용어, 문법 용어 약하구나, 내가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내 휴대 전화번호 전화를 보지 않았다 않는다면 좋을 텐데. 보지 않는다면이야, 보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네, 그다음에 I wish you 과거 쓸래? 과거를 쓸래? 다시. 보지 않는다면이야, 보지 않았더라면이야? 보지 않는다면이지. 과거 쓸래? 과거를 쓸래? 과거 쓰는 거죠. 뭐라 해야 돼? You 보지 않다. 과거 didn't look at your cell phone in class. 내가 그 영등의 주인공이 없다면 좋을 텐데. 내가 주인공이라면이 아니라 주인공이 없다면 좋을 텐데잖아. 그치? 뭘 써야 돼, 일단? I? Why? I. 뭐뭘 하면 좋을 텐데? I wish. 그 다음에 내가 I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 과거 완료. I had been the main character in the play. 네, 여기 하면 되겠죠. 그죠?